안녕하세요. 건강 보따리입니다. 오이는 생활 가운데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으로 식이섬유와 수분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자주 섭취해주면 건강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채소입니다. 대부분 생으로 오이를 먹거나 피클과 김치 등으로 많이 섭취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오이를 3시간 동안 물에 담근 후 우려진 물을 먹으면 엄청난 효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오이물 만드는 방법과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를 담근 물을 먹었더니 생겨난 놀라운 변화. 첫 번째, 체내 독소 제거. 오이물을 꾸준히 먹으면 만병의 근원인 체내 독소를 없앨 수 있습니다. 오이는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과 칼륨 등을 함유하고 있어 이뇨 작용을 촉진시켜 디톡스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인체에 유해한 독소들이 배출되어 부기가 빠지고 피로가 풀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온음료보다 뛰어난 수분 공급. 오이물은 일반 물보다 더 효과적으로 체내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이와 레몬을 섞은 물은 시중에 판매되는 이온음료보다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며 꾸준히 섭취하면 신진대사 개선에 도움을 얻어 체내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혈압 안정화. 오이를 우려낸 물은 하루 필요한 비타민과 영양소가 풍부하며 특히 칼륨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수분 공급은 물론 칼륨 섭취로 혈액순환이 안정화되고 심장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평소 혈압이 높아 걱정되셨던 분들은 오이물을 통해 안정된 혈압을 유지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여드름, 염증 개선. 앞서 이야기했듯이 오이물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기 때문에 피부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덕분에 독소로 인해 발생한 여드름과 염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두뇌 건강. 오이에서 발견된 피세틴 성분은 뇌의 기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두뇌 발달이 한참 진행될 성장기 아이들이 오이를 자주 섭취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항암 효과. 오이 속에 함유된 큐커비타신은 돌연변이 세포의 분열을 차단하여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오이는 유방암과 자궁암,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이물 만드는 방법. 준비물은 오이 1개와 식초 하나에서 2스푼, 1000일여만 티스푼, 생수 1리터입니다. 오이를 얇게 썬 후 미리 준비해둔 생수에 1000일염과 식초 그리고 오이를 넣은 후 냉장 보관해주세요. 2-3시간 정도 우려낸 다음 꺼내 드시면 됩니다. 삼투압 작용으로 오이에 든 수분과 각종 영양소가 빠져나오고 소금이 이온화되면서 미네랄 함량이 높아집니다. 맛은 단맛 없는 오이 냉국 같은 맛이 나기 때문에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